두 마리째입니다. 두 마리째. 근데 붕어는 너무 황금식으로 이쁜데 아직은 자른 것만 나오네요. 떼장수초하고 마름이 분포가 잘돼 있어요. 토종터인데 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수심은 메다 80에서 한 2메다 나오는 것 같아요. 완전 잠바리 파티네, 잠바리 파티. 완전 황금이에요, 황금. 붕어 씨알만 조금 굵어지면 좋겠는데, 토종터라 그런가? 붕어는 이쁜데, 너무 자른 것만 나와요. 아, 그놈의 닭들 더럽게 시끄럽네. 밥을 안 줬나? 왜 이렇게 시끄러운겨? 오늘 또 이처수지 혼자 톡탕합니다. 톡탕 분위기 좋습니다. 아유, 떨어졌다. 토종탕인데도 늦은 시간 되니까 입짓이 쭉 끊기네요. 차에 좀 쉬다가 새벽에 나와서 하겠습니다. 짐장 굴려고 5시부터 나와서 앉아있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. 안개가 쫙하니 꼈습니다, 지금. 짐짱에 잠바리 한 마리 나옵니다, 짐짱에. 붕어는 정말 이쁜데, 황금식으로 씨알이 받쳐주질 않네요. 오늘은 그만 철수하겠습니다. 잠바리만 나오고 더 이상 해봤자 큰고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. 큰고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워낙 소용타라 그런가 잠바리만 먹네요. 잠바리만 또 다른 물가 좋은 물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